삼성 SSD 830 128기가 노트북 패키지를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 패키지를 구매하였기 때문에 3.5인치 변환 가이드를 따로 구매를 하였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삼성 SSD 공식 총판이라고 쓰여 있고, 공식 총판이 K1 정보로 되어 있네요. 뒤를 넘겨보면은 구형 모델인 470 버전 사진이 들어있는 걸로 봐서 470 모델을 판매할 때 삐어팔던 거로 보이는데요. 이 마크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이 K1 AV 음향기기 수입 업체 그쪽하고 똑같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패스하고요. 지금 보시면은 상자는 쥐색이고요. 그리고 상자가 조금 까실까실합니다. 조금 까실까실하고 뻣뻣한 편이고, 예, 제품 사진 같은 경우에는 맨질맨질하고요. 보면은 측면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제품은 맨질맨질하고, 그다음에 후면 같은 경우에는 밀봉실이 두 개로 붙어 있습니다. 밀봉실 하나, 그다음에 밀봉실 둘.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자가 예, 까실까실하고, 네, 스티커는 또 이제 뻣뻣한 편입니다. 그래갖고 라이터로 열을 가하시면 아마 흔적 안 남기시고 쉽게 밀봉실을 제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걸 어떻게 할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칼로 긁을 거고요. 이게 노트북 패키지와 데스크탑 패키지의 차이점은 일단 데스크탑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3.5인치 변환 가이드가 들어있고, 그다음에 이제 SATA 케이블이 하나 더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SATA 케이블과 동시에 이제 PATA 케이블을 파워에서 나오는 선이죠. 이제 PATA 케이블을 이제 SATA 케이블로 변환시켜주는 변환 케이블이 들어있는데요. 이 노트북 PC 같은 경우에는 이 SSD를 PC랑 USB로 연결할 수 있도록 이제 USB 연결재기 하나 들어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데스크탑 패키지에 있는 부속품 중에 이제 3.5인치 변환 가이드를 제외하고 이제 SATA 케이블하고 이제 PATA를 SATA 케이블로 변환시켜주는 변환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마 가정집에 있으신 메인보드 상자에 전부 다 이미 남아서 굴러다니고 있을 겁니다. 다 나와 인기 순위를 보면은 데스크탑 패키지가 오히려 가격이 약간 더 비싸고 노트북이 약간 더 싼데요. 결정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PC에다가 쓰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3.5인치 변환 가이드가 필요하셔서 그걸 구매를 하시는 것 같은데, 3.5인치 변환 가이드가 생각보다 안 비싸거든요? 엄청 간.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요즘 나오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3.5인치 변환 가이드 없이 SSD 장착 슬롯이 나오시기 때문에 구매를 하실 때 이제 케이스가 가이드가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면은 오히려 더 좋고 낮은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모델명과 판매자가 삼성전자로 나와 있고요. 서비스 센터 전화번호 그리고 제품 보증 기간이 3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리얼 넘버도 나와 있고요. 이제 뒤 후면에 보면은 모델 코드 후면에 KR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제 국내 유통 제품은 이제 KR로 찍혀서 나온가 봅니다. 그러면은 개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봉을 합시다. 이 밀봉 뜯는 거는 너무 아깝단 말입니다.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네요. SSD가 들어가 있고요. 패키지를 열면 설치 CD인 것 같습니다. 설치 CD. 예, 맞네요. 설치 CD가 들어가 있고, 노튼 고스트 패키지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노트북 패키지는 이렇게 SSD를 PC와 USB 연결을 가능하도록 하는 잭이 들어가 있고요. 바코드가 하나 더 있네요. 이게 무슨 바코드냐?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바코드가 하나 더 들어가 있네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건 별게 안 쓸 거고요. 그러면 일단 SSD를 먼저 봅시다. 아, 스티커가 아니라 스티커가 아닙니다. 용량 표기가 사타째기 두 개가 다 붙어 있고요. 나란히 스티커는 좀 똑바로 붙어 있는 것 같진 않고요. 아무튼 뭐 각종 마크가 부착되어 있고 이거는 뭐에 쓰는 물건일까요? 저도 SSD를 처음 써보는 거기 때문에 패스하고 시리아 설명서 쪽을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아이고 꼼꼼히도 쌓아놓으셨네요. 예, 노트 앤 코스트 패키지. 하, 그리고 삼성 SSD 관리하는 CD인가 봅니다. 이것은 설명서인가? 예, 그리고 자그만하게 설명서가 들어가 있네요. 영어랑 한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버전이 3.0? 버전도 있나 보네요. 아, 예, 구성이 나오네요. 아. 데스크탑 패키지에는 이게 안 들어가 있나 봅니다. 요거야, 요거. 설명서는 특별하게 뭐 볼 게 없는 것 같고요. 간격 조절판이라고 써져 있네요. 뭐 아무튼. 개봉은 이 정도로 끝난 것 같고요. 하, 애매하네요. 아, 제품이 애매하다는 게 아니고요. 용량 때 가격이 좀 생각해보면 아직은 좀 구매하시기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 128기가 짜리가 저 같은 경우에 27만원을 주고 구매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뭐 개봉기는 이 정도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